연기하러 왔습니다. 아미 홀리러 왔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혹시 네가 오늘 온다는 전학생이야? 전학생이야? 딱 보면서? 귀엽네. 나지 않게. 신고 안 해요. 감사합니다. 끝났습니다. 잘했어요? 네. 어떻게 했어요? 좋아. 완전 설레게. 어떤 역할을 했어요? 엘리트 신분에 그리고 그 정교 회장 역할을 맡고 있는. 그래, 잘했어요. 옷 갈아입어요. 네. 네, 잘했어요. 와우, 이제 제이홉 들어갑니다. 제이홉! 제이홉! 오늘 국어 선생님입니다. 잘할 수 있을까요? 너가 오늘 전학원이구나? 네가 오늘 반가워. 수업 시작할까?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? 자, 우리 수업 시작할까? 내가 너나 대주 좋은데? 한번 해볼까요? 친구를 이렇게 아이씨 네 좋은데? 택사는 내가 너를 너를 좋아하는 거 나의 마음이요. 잘했습니다. 아우 진짜 선수들입니다. 이 카메라 옮겨 제가 카메라 보고 잘 모르겠어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없는 선생님처럼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잘 모르겠어. If, for example, 만약 예를 들어서 you come at 4 o'clock in the afternoon. 다시 한번 저는 음악이나 열심히 만드는 걸로 네, 확인을 했고요 스스로. 네, 재밌었어요. 자, 어떤 선생님인가요 오늘? 저는 오늘 양호 선생님입니다. 아 거기 양호 선생님 옷 좀 주세요. 이렇게 어려워요 연기. 저도 몰라요. 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좀 이렇게 느끼하게. 어떻게 할 건가요? 양호 선생님 어디 아파? 안녕? 난 양호 선생님이라 해. 어디가 아프니? 오늘 저에게 치료받고 싶은 자는 다 나에게 오라. 그거 괜찮아? 이런 거보다 괜찮아? 이런 에이그 아니면 뭐 에이그 조심해야지. 조심해야지. 돼 있어? 조심해야지. 조심해야지. 왠지 조심해야지. 사랑해. 많이 아프면 양호실로 와야 된다. 왠지 선생님의 사랑의 손키스를 받고 나올 거야. 뭘 쳐야 돼요 제가? 학교의 음악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학생이 들어와서 같이 피아노를 치는 그런 사람인데요. 전학생, 난 이 학교 음악 선생님이야. 제가 여길 봐야 돼. 네, 여길 봐야 돼. 전학생. 기대 많이 했어요. 선생님. 아유. 선생님. 네. 천천히 잘 잡아봐. 제가 여기 체육 선생님으로 왔는데요. 학생이라는 단어가 어색합니다. 학생, 공 좀 던져줄래? 어때요? 모르겠다. 갈게요. 학생, 거기 공 좀 던져줄래? 공 좀 주어줄래?
평소에 연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. 약속했다. 내일 아침부터 선생님 운동하는 거다. 내가 이런 멘트를 하다니. 잘했어. 학생 공 좀 던져줄래부터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. 그래도 감독님이 심쿵 포인트가 있다고 하셔서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민이 형이 방금 촬영이 끝났고요. 네, 제가 이제 마지막 7번째. 제 역할은, 지민이 형 역할은 일단 체육 선생님이었어요. 네, 보시다시피 옷이 이렇게 체육 선생님처럼 트레이너복을 입고 있고요. 저희 청국씨 역할은 뭐예요? 네, 3학년 오빠죠. 그렇습니다. 근데 이게 또 영상 촬영마다 각 촬영마다 심쿵 포인트가 있어요. 저는 그 잘 소화해 주시길 바랍니다.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. 뭐야? 신뢰가 안 돼. 아, 여기까지 공개하지 말고.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. 이렇게 눈빛으로 또 저. 아, 그래요? 네, 제 앞에 있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그럼 제가 잘 하고 오세요. 알겠습니다.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나올까? 대상은 뭐였지? 전학생. 아, 전학생. 아, 전학생. 아, 전학생. 전학생. 아, 저 바로 하면 되는 거군요. 아, 죄송해요. 신상. 아, 전학생. 어서요. 신청서는 작성했어? 수고하셨습니다. 그림 잘 그리십니다. 그냥 끝났는데? 죽고 싶냐? 야, 한 시간 넘게 기다렸다고. 집 가자고. 아, 난 또 아직도 촬영하고 있는 줄 알았네. 아, 어이가 없어. 아, 팬분들 친다니까 또 열심히 하는구나 지금. 잘했어. 우와. 좋아. 야, 됐다. 이건 우와, 야. 야, 가자고.